보물찾기도. 뭐야 이거. 저기 죄송한데 이걸 다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 레이스의 미션 장소가 표시된 지도입니다. 각 방에서 미션 결과에 따라 보물이 있는 곳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별이 많은 장소일수록 결정적인 힌트가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딱 보니까 저희 세 번 안에 끝내죠. 식당 갔다 완도타워 찍고 바로 청우청우 가버리죠. 오케이. 아니 그 자신감들은 어디서 나왔다 왔다 완도타워 갔다. 되게 얘기만 들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별이 세 개가 중간이니까 네. 중간을 먼저 딱 해보고 어느 정도 그치. 수준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알지. 그러면 해수욕장 가, 해수욕장 먼저. 중간쯤 가서 중간을 해수욕장을 먼저 가자. 지금부터 보물찾기 레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출발하시면 됩니다. 뭐 찾으면 된다고? 저는 지금부터 보물찾기 이제 시작. 네. 무슨 상관없어? 우리가 대청에서 답을 얘기하라고요? 형 그냥 따로 단체전이니까 나도 이해했다 나도 따로 얘기할게. 빨리 가자! 시간 없다. 요즘에 마스크 끼는데 김설이인지 않는 방법? 나 그거 너무 웃기더라. 김설이지 않는 방법. 형이랑 나랑 장어 키스할 때 나 아랫니 보였다고 사람들이 신기한 거 알아? 아 진짜? 그때 아랫니가 나와 이렇게 R&D 있다고. 일단 이거 다 못 돌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형이 근데 13년 했으니까 알잖아요. 어느쯤 가야지 된다 이런 거. 몇 개는 성공해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야 물어보지 마.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형.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걸 다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걸 가야 되는지 형이 얘기를 해달라고. 문 형한테 의지하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어?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진짜 미안해. 단 한 번도 형한테 의지한 적 없어. 시즌 처음에 시작할 때 형한테 의지해야지 하고 시작한 다음에 한 번도 의지한 적 없어. 진짜. 우리 여기서 진짜 한 번이라도 의지한 적 있어? 야, 의지하면 굶고. 그래. 의지하면 밖에 의자. 오히려 종민이 형이 한 명씩 골라서 의지해. 맞아. 종민이 형의 노하우는 그거야. 부분별로 의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갑자기 뭐 몸으로 쫓는다고 딸 아비. 사람의